지금 보면 저기 기록나무도 굉장히 물가 쪽에 수변 쪽으로 쳐져가지고, 더구나 이제 바람 불면 이렇게 흩날리는 것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작은 꽃잎들이 휘날리면서, 그리고 수변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비치는 모습도 굉장히 수목원에서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기 수생식물원을 보면 지금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황미아가 바람이 휘날리면서 물 수변에 지금 노랗게, 그리고 다른 식물에 이렇게 비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해주는 어떤 포토존보다는 본인이 찾을 수 있는 포토존의 관람 포인트를 찾아서 찍으시는 게 그 장소에서 와서 추억을 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수생식물원 보면 지금 가까이 가서 봐야 되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립수목원 내에는 졸참, 갈참, 신갈 이런 참나무류의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면 지금 나구송이랑 지금 참나무류로 보이는 거랑 저기 실화백, 황금실화백 쪽에서 보면 황금실화백과 참나무류로 보이는 것과 지금 노각나무의 녹색 잎과 가운데에 있는 정자가 지금 어울려져 가지고 되게 경관적으로도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만 찍어도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쪽 그 겨울정원으로 가는 쪽에 야광나무라고 있는데, 곧 있으면 기록나무 다음 타자로 굉장히 전시회를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꽃을 볼 수 있는 수종입니다. 잎이 나 있는 상태에서 꽃이 굉장히 좀 기록나무보다는 크고 해서 더 환하게 피거든요. 그래서 야광나무라는 게 밤을 밝힌다라는, 밝혀준다는 뜻처럼 그렇게 꽃이 하얗게 피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나무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야광나무입니다. 아직 절정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꽃을 조금 덜 볼 것 같아요. 꽃 개체수가 확연하게 작년보다는 작습니다. 올해가 덜 피면 내년에 더 많은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기후나 여러 가지 환경 인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열렸던 이 열매들이 그대로 달려있고, 이것도 늘어지는 나무. 여기 보시면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되게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좀 더 꽃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나무에 굉장히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아예 하얀색 모자를 쓴 그냥 나무처럼 보였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덜 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피었던 꽃 열매 자리인데 여기서는 꽃이 없어질 거예요.